안녕하세요. 판례공모 운전기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5일자 판례공모 형사 운전자 폭행과 오토바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4월 28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2도 101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특가법 위반 운전자 폭행인데 인정된 점은 상해로만 인정됐습니다.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이죠. 한번 내용을 보시죠. 사건은 이렇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 10, 제1항에 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 폭행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는 형이 확 달라지는 거죠. 근데 피고인은 어떤 사람이었냐, 어떤 행위를 한 거냐면 운행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를, 이 피해자를 폭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과연 운행 중인 자동차에 들어가느냐, 요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원심은 오토바이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를 했고 상해죄만 인정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 운행 중인 자동차라는 그 5조 10호의 제1항에 있는 자동차에 오토바이가 들어가느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특가법상의 운전자 폭행에 자동차의 운전자, 이 자동차에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의미하고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가 아니다. 검사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자동차 관리법상에 가면 거기에 자동차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즉 오토바이도 포함된다. 따라서 자동차에 오토바이도 이 특가법상의 자동차에도 오토바이 포함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대법원은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은 입법 부족이 다르다. 따라서 이 특가법상의 운전자와 자동차에는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만 포함되는 것이지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특가법상 다른 규정에 있는 원동기 포함 여부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규정을 종합해 볼때 특가법상 5조 10회에 있는 자동차에는, 그러니까 특가법상 다른 규정에는 오토바이 포함 여부가 따로 가로 안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5조 10호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특가법상 5조 10호 운전자 폭행에 있어서의 자동차에는 오토바이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가 맞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상의 정의에 따른다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입법 목적이 다른 자동차 관리법과의 체계 해석은 다르다는 거죠. 따라서 도로교통법에 자동차에 오토바이가 안 들어간다는 거, 이건 특이하고 결국 정리하자면 이러합니다. 운전자 폭행죄에 있어서의 운전자에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 사건의 결론이 되는 거죠. 이거는 특이하니까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